와, 오랜만에 갓겜한다. 갓겜이야? 아, 뭐 오늘 근데 팀갈 하려고. 갑자기 지금까지 독일팀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올렸던 그 축구팀 이상형 월드컵 후원 감사합니다. 또 걔들이 또 거기서 또 댓글로 엄청 싸웠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놈의 그 1011 바르셀로나. 아 물론 잘하는 팀이었고 티키타카 오졌죠. 맞아요.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근데 바르셀로나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이제 고등학생 때 박지성 그 챔피언스리그 맨유 결승전 때 바르셀로나한테 졌잖아. 내가 근데 그 경기를 라이브로 봤어. 나 그때부터 바르셀로나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진짜 지금까지도. 그때 그 퍼거슨이 나중에 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아 그때 메시한테 박지성을 붙였어야 됐다. 그럼 우리가 이겼다. 아이 왜 그거를 왜 이제 와서 후회하시냐고요. 아니 내 나이 또래에 그때 당시 해축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들 진짜 공감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냥 박지성 짱이었어.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뭐 그렇게 잘하냐 어? 그래서 그 팀을 피파에서 쓸 수 있을까? 근데 이니에스타가 없나? 피파충 입장에서는 피파에서 쓸 수 없는 팀은 최고의 팀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 이거를? 아 비아 있어 비아? 이거 어떻게 쓰냐? 어?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팀을 할까 했는데 그때 그 1011 감성 어떻게 살릴 건데? 아비달도 없을 걸? 아비달도 없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피파에다가 데리고 오기 좀 어렵고. 레알 마드리드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피파로 구현되고 좀 쓸만한 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 제 팀 1011인데 아 진짜로? 아이디 한번 불러보겠어요? 와 이걸 쓰네? 이야 아 아비달 대신에 알바 넣었구나. 골키퍼 테오슈테겐으로 또 대체했네. 발데스 대신에. 아니 근데 얘를 어떻게 쓴? 거의 뭐 경운기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땡기냐? 아씨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 아니 나 바르셀로나 안 하려고. 아 좀 신선하면서도 성능도 좋고 또 좀 여러 선수들을 많이 써볼 수 있고 좀 희귀하고 지금까지 좀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타니 크로스처럼 정말 이런 숨은 보석이 있는 제2의 토니 크로스를 찾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레버쿠젠 할까? 아니 레버쿠젠은 근데 약간 방금 보니까 좀 식상하더라고요. 아 손흥민 쓰고 싶다. 손흥민 쓰고 싶어. 오카 쓰고 싶어. 아니, 나는 근데 좀 약간 지금도 아직도 좀 솔직히 이 피파 못 접는 게 손흥민 이 토티 오카를 못 쓰고 접는다는 거가 좀 억울해. 토트넘? 토트넘 내가 했었지 않나? 그래요 토트넘 했다가 오산 불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선수들만 써보자고. 팀캠이 상관 안하고 내가 쓰고 싶은 선수들 지금까지 내가 썼던 선수들 중에 가장 좋았던 박성주 쫌맛 세트. 솔직히 빅터 모지스는 베테랑이다. 나 이거 금카 써보고 싶어. 안되면 뭐 7카라도? 내가 생각하는 윙어 1대장은 손흥민, 공민은 토니 크로스, 수미에는 빅터 모지스랑 제라드. 제라드가 그렇게 좋더라. 제라드 수미가 안정감도 안정감인데 커팅, 슈팅, 체감도 야무져요. 스트라이커는 이거는 진짜 이건 난 아 이건 위만 잡이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호날두보다는 호나우두. 그리고 윙에 하나 더 윙어. 아 그래 맞아 농메시 10카. 아 나 진짜 좋더라. 농메시 10카는 레전드였어. 아이고야 구할 순 없겠지. 아니면 아 윙어에 내가 진짜 이 선수 아 무슨 링가드야. 아 델피에로 아이콘 델피에로. 그니까 윙어 느낌은 좀 아쉬운데 아니 얘 ZD가 아이콘 델피오 ZD가 내가 써본 게 아니라 내가 당했을 때.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공격수는 이거 가야 된다 진짜. 아니 씨발 근데 가격이. 아 근데 스트라이커에 진짜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건 못 참지. 그놈의 비엘이
또 한창 내가 비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 씨 비엘이 어? 어차피 박성주 좀만 세트 할 거 그냥 내가 지금까지 써보고 싶었던 선수 넣자. 네, 어이 씨? 자, 아 대표 1카 써. 아 아이콘 1카 써 그냥. 에? 형이 손 사용했을 때 손톱 아니었나? 얘네 아 이렇게 썼구나. 아 포메이션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 어 그러면 손톱 갈까?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 아 그래 나브리 그래 나브리 그래 나브리 그래 가자. 어 아 나는 페리치보다 난 네드베드. 난 솔직히 페리치보다 네드베드가 더 기억에 남는데. 내가 써봤는데 역겨웠다 네드베드. 무겁다? 네드베드가 무거워요? 턴이 느려? 아 그럼 안 되지. 이거 어떤? 이건 그냥 내가 써보고 싶은 선수긴 해. 아, 아! 야, 좋은 생각 났다. 이렇게 가. 나블을 빼고. 아, 내가 사랑했던 선수! 있잖아, 스트라이커! 이브라이모비치! 이거 어때? 여러분들, 베컴 크로스를 받는 이브라이모비치 뚝배기. 뭐지? 베테랑이 좀 나아 보이는데서? 별 차이 없는데, 베테랑이랑? 아, 근데 MC 한번 써보자. 아, 스트라이커, 내가 사랑했던 스트라이커. 박성주가 그때 그 시절 사랑했던 그 소년 박정무. 생각보다 이 두 조합이 좋았던 거. 아 그래요. 아 근데 이 자리는 그래요. 맞아요. 어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수비는 반데이크. 반데이크 모그 반데이크도 괜찮았어. 진짜 아 카세레스 이건 못 참지. 카세레스 얘가 진짜 지려요. 어 아 이거 금카 메모리 있었으면 바로 질렀는데. 아 님들 아 리디거 그냥 써야겠다. 아니 팡이 너무 비싸. 야 내가 센터백인데 너무 비싼 돈 주고 사버렸어. 어 만족하고 있어. 어 진짜로 심지어 7카잖아 골키퍼는 이거는 정해졌지.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첼시 이적 전이었어. 한참 전 사람들이 이 친구에 잘 모를 때 에두아르 맨디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나는 알아봤지 이 친구의 가능성을. 자 그 다음에 왼쪽 풀백. 아 또 저랑 또 인스타 마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이건 못 참지. 자, 근데 오른쪽 풀백 급여 10까지 가능. 님들 기억나? 기억나요? 아 얘가 있었네. 아 어? 미국 메시. 캐논 얘가 있었네. 됐다 박성주 쫌마 세트 이거야. 어 내가 에우제비오를 지금 살 수 있을까? 아 잠깐만 우리에겐 이제 마지막 한 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야무지게 에우제비오 뽑는 걸로. 나한테 에우제비오가 큰 의미가 있냐고요? 하 이 선수 영입하고 바로 실챔 찍었습니다의 그 이 선수가 바로 저때 사고 묵히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흐흐흐흐